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들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이제 선택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지역 해녀들을 만나며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면서 의정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24시까지 최선을 다해 한 표라도 한 분의 마음이라도 더 얻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 보아주신다면 꼭한표 제게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출근길에서 막판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정 정당에 더 이상 제주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집권 여당의 힘으로 제주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민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주에 와서 간담회나 하고 떠나는 그런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민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제주에 꼭 필요한 정치인, 그분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제가 훌륭한 제주를 위한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도 거리 인사로 마지막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민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선거운동을 완주할 수 있었다면서 환경 보전과 불평등 해소, 사회 약자를 위해 일할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의 이야기, 그리고 농민의 이야기가 정말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녹색 정의당, 그리고 저 강순화에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을 선거구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이뤄진 각종 조사에서 김한규 후보가 김승욱, 강순화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고소, 고발전도 없었고 첫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이슈를 만들지 못하면서 표심을 확장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추념식 불참,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마저 무산되면서 지지세 결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민생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가운데 김한규 후보는 정부 일자리 예산 복원과 고용 확대, 김승욱 후보는 동서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청 신설, 강순화 후보는 만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농산물 목표 가격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제주시 을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누구에게 향할지 선택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